안녕하세요, 서현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내용은 이제 텅잉에 관한 그런 내용을 하나 전달해 드릴 건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알고 있는 텅잉의 종류를 세 가지로 일단 볼 수 있죠. 테누토, 부드럽게, 스타카토, 끊어서 악센트, 완전 끊어서 강하게 부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내용은, 자, 악보라는 걸 실질적으로 봤을 때 내가 텅잉을 하는 부분을 어디다 텅잉을 해야 될지 혹은 어디다 텅잉을 안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계신 분들이 아마 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연습을 할 때 제가 주관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연습을 할 때 무조건 다 텅잉을 다 대면서 연습을 꼭 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텅잉이라는 거를 다 하면서 내가 그 곡에 대해서 이제 나만의 뉘앙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디는 텅잉을 빼주고 하는 거를 계속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잉이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내가 부드럽게 다 대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어디는 텅잉을 빼고 어디는 빼고 이런 거를 이제 맞춰서 연습을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더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상 저희가 이제 재즈를 할 때 보면은 발음이 투포로 돼 있잖아요. 투포로 돼 있는데 거기에는 발음을 보면은 1, 2, 3, 4, 8분음표 4개를 봤을 때 1, 텅잉을 부드럽게 하고 2에서도 텅잉을 좀 강하게 하고 세 번째 때에는 텅잉을 또 안 하고 네 번째 때는 또 강하게 하고 드드드라는 발음 자체를 저희가 공통적으로 투포를 연주할 때 발음이 그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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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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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다라는 거에서 으는 텅잉은 안 되고 뒤에는 다를 대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윙이라는 장르에서 혹은 스트레이트로 연주를 할 때 재즈에서 쓰는 어쨌든 발음 기본적인 발음인데 저는 그거를 공식적으로 가지고 가신 상태에서 가요를 부시면은 아마 훨씬 더 좋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트로트나 뭐 빠른 곡 이제 한국에서 나오는 트로트 중에서도 이제 빠른 곡들이나 뭐 이제 좀 신나는 락 이런 곡들은 이제 원에 강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딱 앞에를 텅잉을 세게 잡아주는 느낌으로 부는 경우들도 많은데 물론 그런 데는 이제 악상 기호를 내가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표기를 해주는 게 맞는데 아무것도 표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다 텅잉을 두라는 발음 템포에 맞춰서 텅잉의 세기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템포가 뭐 60에서 7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템포를 연주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텅잉을 다 두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거기서 2라는 발음이 나오면은 좀 너무 센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제 템포가 좀 느린 곡에서는 2라는 발음을 다 대면서 연습을 하고 나서 거기서 빼는 거예요. 텅잉을 했던 부분을 하나하나씩 빼면서 나만의 뉘앙스를 표현을 하기 위한 그거를 맞춰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템포가 빠른 곡 같은 경우에 이제 당연히 2라는 발음보다는 2라는 발음 자체가 훨씬 더 잘 어울리겠죠. 2랑 2랑 섞어가면서 그거를 곡을 또 나만의 뉘앙스대로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윙이라는 장르 재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발음이 공식적으로 투포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 쓰리에서는 텅잉을 부드럽게 하든지 혹은 안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투하고 포에는 텅잉을 해주죠. 근데 이제 그 발음대로 맞춰서 한국 곡도 그렇고 모든 악보를 볼 때 그 투포를 맞춰서 기준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은 뭐 저희가 좋아하는 뭐 엘토든 테너든 좋아하는 연주곡들을 들어보면은 진짜 발음들이 다 보면 투포에 다 텅잉이 들어가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포를 하기 전에 내가 모든 곡에 대해서 악보를 보고 연습을 할 때는 텅잉을 다 부드럽게 하면서 연습을 해보는 거죠. 자, 사일런트 재즈라는 지금 곡 악보를 제가 보면서 네 마디를 간단하게 불어볼 건데 이거를 처음 본 악보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냥 간단한 네 마디의 멜로디인데 이거를 텅잉을 다 대면서 불어보는 거죠. 와. 지금 텅잉을 다 댔어요, 제가. 다시 한번 불어볼까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스윙이라는 거에 맞춰서 불면은 텅잉을 빼고 부는 데를 또 맞춰서 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불기 전에 내가 악보를 보고 먼저 텅잉을 다 대면서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무조건 악보를 딱 봤을 때는 텅잉을 다 하면서 연습을 해놓고 그거에서 텅잉을 이제 따로 빼서 연습을 하는 거죠. 뭐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사실 텅잉을 내가 부드럽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두셔야 되거든요. 부드러운 곡에서든지 어쨌든 템포에 맞춰서 내가 그 텅잉하는 뉘앙스를 정확히 표현을 해주고 올바르게 쭉 연결하면서 나만의 그런 곡을 만드는 게 제가 볼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텅잉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텅잉을 안 하고 불면은 곡을 절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강하게 불든 약하게 불든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곡에 대한 모든 뉘앙스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텅잉을 안 해주고 분다라는 거는 그냥 말을 못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곡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혀를 당연히 써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하나 드릴 텐데, 텅잉을 저희가 할때혀 여기 앞부분을 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불기 전에 혀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기 전에 혀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불면서 혀가 떼지면서 소리를 내는 느낌으로 텅잉을 하셔야 돼요. 내가 부는가 동시에 혀가 같이 나가는 느낌으로 불잖아요? 그러면은 늦어요, 그 텅잉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혀를 뭔가 어택감을 주기 위해서 세게 내려면은 그냥 땅 때리면서 혀를 발음 자체를 똑같이 해주면 되고, 두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대고 있다가 부 하면은 혀를 느리게 떼주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내가 불기 위해서 호흡이 나가는가 동시에 혀를 땅 치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대고 있는 상태에서 불면서 떼는 느낌으로 불어보세요. 그럼 텅잉하는 느낌이 아마 훨씬 더 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곡을 연주를 할때 혀를 두라는 텅잉으로 다 하면서 혹은 투라는 텅잉으로 하면서 내가 연습을 해보는 거죠. 방금 네 마디 불었던 거를 스타카토로 불어볼까요? 두로 해볼게요. 스윙으로요. 혀를 대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이 지금은 정확하게 딱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학교 종이를 불더라도 혀를 다 대면서, 나비야 나비야를 불더라도 혀를 다 대면서 연습을 해놓고, 나중에 그거에서 이제 혀를 빼놓고, 뺄 때는 빼면서 내가 그걸 나만의 뉘앙스대로 맞춰서 부는 거죠. 무조건 연습을 할 때는 다 혀를 대면서. 이렇게 불었다고 치면은 나중에는 여기서는 혀를 이제 또안 되는 부분을 맞춰서. 고향의 봄이죠. 보면은 지금 불더라도 혀를 대고 안 되는 부분들이 딱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하면서 불죠. 이거를 연습을 할 때는 무조건 다 혀를 먼저 대놓고 그리고 나서 혀를 빼는 것만 빼는 거예요. 되는 부분. 안 베고 보시면 절대 안 되세요. 혀를 대주는 걸 표현을 해주고 그 상태에서 내가 혀를 빼는 거를 계속 빼면서 나만의 뉘앙스를 만드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혀를 안 대고 연습하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혀를 꼭 대시면서 정확하게 내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나중에 진짜 기본적으로 베이직 재즈 하시면서 발음 자체를 공부를 하셔서 내가 좋아하는 가요에도 대입을 해보시면 아마 훨씬 더 좋은 뉘앙스의 곡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꼭 색소폰 하면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못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리를 내고 가요를 불면 그게 올바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만 유독 그렇고, 해외에서는 뭐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 가까운 일본만 봐도 그 배우는 과정들이 다 있어요.
클래식부터 기본적으로 배우면서 혀에 대한 발음들 다 배우면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볼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맨날 아키타 피스타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기본적으로 내가 색소폰을 해 가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시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권장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